비즈가 몸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척추를 생각한 인체공학적 디자인. 빨아쓰는 구름백의 해피드림. TV 홈쇼핑 유일 기절초풍 구매 찬스로 오늘 시작합니다. 네, 오직 CJ 홈쇼핑 방송 중에만 무조건 1 플러스 1 더블 찬스로 함께 하실 텐데요. 한 개의 가격이 CJ가 39,000원, 근데 또 한 개의 가격이 CJ가 39,000원. 구매하시는 가격은 38,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 우리 가족이 사용하니까 이게 깨끗해야 되겠죠? 알레르기 테스트를 완료했고요. 인체 유해 물질 테스트도 완료했습니다. 아이들이 써도 괜찮습니다. 아동용 섬유 제품 적합 테스트도 완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한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경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참 큽니다. 이렇게 성큼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맞아요. 아침 저녁은 쌀쌀하고 이제 겨울 문턱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낮에는 좀 덥고 땀도 나고 하거든요. 이렇게 일교차가 클 때 참 우리 몸이 힘들어하지요. 환절기에 특히나 그렇습니다. 잠을 잘 자야 되는데 네. 아침마다 일어날 때 아 가뿐하게 잘 잤다, 개운하게 잘 잤다 이렇게 일어나는 분들 얼마나 계세요? 일어나면 아우 찌뿌드드 아우 힘들어. 대개는 이렇게 많이 일어나실 거예요. 맞아요. 잠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잘 자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예. 그럴 때 베개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네. 이 해피드림은요. 자고 일어나잖아요. 어머 너무 잘 잤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런데 예. 방송 중에 들어오시면 네. 원 플러스 원으로 두 개를 저희가 챙겨드리겠습니다. 하나 가격에 두 개 네, 만나시는 이렇게. 거예요. 보세요. 이게 한 개에 39,000원. 네. 뭐 또 하나도 39,000원. 이거 똑같습니다. 컬러만 다르고요. 그런데 방송 중에만 하나 가격에 자동 주문전화 1,000원 깎아드려서 38,000원에 두 개를 받으시는 거예요. 와, 대박이다. 얼마나 좋은 가격이에요. 네. 그리고 이번 시즌에 2013년 마지막 생방송으로 오늘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해피드림 구름 베개가 유명해진 이유가 네. 뜨거운 사랑을 받게 된 이유가 인체공학적으로 정말 과학적으로 만든 베개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베개는 직사각형 거의 모양이 똑같았고요. 네.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들도 거의 똑같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비대칭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모양이 특이합니다. 이렇게 특이한 이유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네. 이 안쪽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요 커버랑 소통이 분리가 되니까요. 빨래하기도 네. 굉장히 좋으실 텐데요. 안쪽에 예. 보시면요. 요게요. 어머 부들부들 탱글탱글 네. 손에 잡히는 게 있어요. 수만 개의 에어비즈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요게요. 네. 눌린다고 눌리지도 않고요. 뭉친다고 뭉치지도 않아서 좋은 점은 오래 사용해 보실 수 있고요. 독립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풍도 너무 좋을 뿐더러 네. 우리가 딱 누웠을 때 내 목을 감싸주면서 내 머리를 받쳐주면서 편안한 과학적인 내 몸에 맞춘 듯한 베개를 만나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베개가 우리를 밀어내지 않아요. 맞아요. 여기 뭔가 저항이 느껴지거나 목에 이렇게 뻐근하게 뭔가 그 무게가 느껴지지 않고요. 참 편합니다. 거기에다가요. 이 자체가 아주 그 위생성에 굉장히 그 주안점을 두고 만들었다는 거죠. 인체 유해 물질 테스트 완료했으니까 좀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 마음껏 써보세요. 아동용 섬유 제품 적합 테스트도 완료했습니다. 이거는 성인, 아동 모두 쓰는 거예요. 거기에 알레르기 테스트까지 완료했으니까 네. 정말 정말 피부가 민감하고 약한 분들도 마음껏 써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는 이유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요. 저희 쇼호스트들도 네. 오늘도 참 많이들 배고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개운하게 일어나게 된 이유를 지금부터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글쎄요 어쩌면 수만 년 동안 인류는 거의 뭐 비슷한 모양의 베개를 그 목에다 베고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진화가 된 베개가 이런 모양일 겁니다. 좀 이제 소재가 달라지고 네. 모양은 달라지고 예뻐졌지만 베개를 베는 모습은 거의 비슷했을 거예요. 이 베개를 베고 장경희 씨가 지금 누워 있는데 네. 보면 이 목의 각도가 이만큼 서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척추는 일직선으로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지금 경추 부위가 바짝 서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목에도 네. 주름 가 있잖아요. 주름 갔어요? 네. 아, 이거 진짜 어떡해요? 아무리 주름 크림 발라도 이렇게 자고 나면 주름 많이 생기겠네요. 여기 목 밑에 여기 턱에 주름이 가 있는데 네. 잠깐만 목에 힘 주고 버텨보세요. 네. 이거 이제 한번 빼볼게요. 장난 아니에요. 지금 예. 윗몸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각도가 상당히 서 있습니다. 거기에 네. 구름베개가 들어가요. 네. 네 구름베개 요 머리 이렇게 빼고 구름베개 싹 넣어드리니까 지금 야. 조금 전에 그 빠딱 서 있던 목이 아래쪽으로 쑥 가라앉으면서 네. 이 베개 안쪽으로 목이 머리가 이렇게
메모리 된 걸, 한 몰이 싹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안에 있는 수만 개의 에어비즈가 양쪽으로 쫙 퍼지면서 네. 압력을 분산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머리의 무게, 하중을 살포시 받아주면서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너무 척추가 쫙 펴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목이 올라가다 보니까 허리도 불편했고 다리도 불편했거든요. 네. 지금은 전신이 사르르르르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예. 너무 편해서 이거 방송 중에 진짜 잠들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다리가 너무, 이제 쫙 네. 펴지죠. 이런 것도 너무 좋았고요. 저는 네. 사실 옆으로 자거든요. 예. 그래서 옆으로 잘 때 저도 옆으로 자요. 되게 많이들 옆으로 주무세요. 그렇죠. 귀를 막아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귀가 이어 들에 따르셔서 귀도 막아주지 않고요. 네. 우선 편안하게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안겨서 자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손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보실 수 있고요. 예. 살짝 뒤척여도 어깨를 잡아주고 허리까지 싹 받쳐주니까 네. 몸 전체 상반신의 커버가 잘 되니까 진짜 너무 편안하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 있어요. 비대칭 네. 디자인의 비밀이 여기 있는 겁니다. 네. 특히 옆으로 잤을 때 등 쪽을 살짝 이렇게, 이렇게. 받쳐주고요. 앞쪽에는 팔을 살포시 걸칠 수 있도록 조금 짧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넓적하면서도 비대칭 디자인. 옆으로 누웠을 때도 척추가 쫙 펴지는 느낌. 네. 이게 바로 숙면의 비밀이라는 거죠. 네.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우리가 배웠던 베개의 모양을 깨뜨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편하게 주무실 수 있는 새로운 베개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가 네. 방송을 하면서 엄청나게 사랑을 받아서 오늘 아침에도 참 많은 분들이 이걸 베고 주무시다가 일어났을 겁니다. 잠자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죠. 그렇죠. 요즘 뭐 야근도 많아지고 열심히 돈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은 또 그렇죠. 뭐 4당 오락하다가 3당 4락하다가 이제 곧 저 수능도 다가오는데요. 이런 분들께 베개 교체를 좀 권해드릴 겁니다. 네. 우리가 베던 베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세요. 네. 베개 피가 조금 얼룩이 지고 그러면 이제 이걸 벗겨내서 빱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안에 속을 보면 이 얼룩 어쩌겠습니까? 뭐 침 흘리고 땀 흘리고 땀을요 하룻밤에 네. 뭐 300ml를 흘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빨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어우 냄새. 어우 냄새. 그런데 저희 거는요 네. 소통이랑 커버가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이거는 예. 요거대로 주물주물 빠시면 되고요. 요거는 자주 빠세요. 네 여기에다가 소통도 네. 탁 넣고요. 그냥 이렇게 넣어서 조물조물 물빨래 하시면 되니까요. 예. 매일매일 위생적으로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물이 잘 빠지냐 걱정하시는 분들 오 이거 보세요. 물 빠지는 거 쫙 빠집니다. 이 사이에 있는 그 네. 작은 알갱이들 에어비즈라고 하는 거 자체도 신축성을 가지고 있고 또 통풍성 좋은 데다가 물까지 잘 빠지기 때문에 네. 이렇게 물을 빼가지고 그냥 건조를 시키면은요 금방 말라요. 특히나 이게 뭐 알레르기 테스트, 인체 적합성 테스트 다 마쳤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게 써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시즌에 마지막 생방송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정말 좋은 조건이죠. 하나 가격에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생방송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한 개가 39,000원. 이게 워낙 인체공학적으로 만든 과학적인 제품이라 네. 한 개 가격이 좀 비싸요, 39,000원. 네. 근데 와. 방송 중에는요, 원 플러스 원으로 하나 가격에 두 개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거 내일까지 보내드릴 테니까 이제 내일 저녁부터는 여러분 누구보다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네,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해피 드림 베개, 구름 베개로 함께하십니다. 비굴한 뒷목과 어깨, 편안해야 할 척추의 불편한 자세.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젠 달라지세요. 홈파워 해피드림 구름 베개. 3-in-1. 입체적 3바디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바로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언제나 편안한 잠자리. 수많은 에어비즈가 내 머리와 어깨 높이에 맞게 따라다니면서 빈틈없이 받쳐줘 목과 어깨를 편안하게. 옆으로 누워자는 사이드 슬립식. 팔을 편안하게 올려놓고 감쌀 수 있는 숏바디. 바로 누울 땐 머리를 편안하게 받쳐주고 옆으로 누우면 귀가 눌리지 않게 쏙 들어가는 이어존. 등과 허리를 편안하게 받쳐주어 자주 뒤척거려도 어떤 자세로 누워도 척추를 편안하게 해주는 롱바디. 깃털처럼 가볍고 미세한 에어비즈 사이사이로 바람이 통하는 상쾌함. 베개 소통까지 한 번에 물세탁할 수 있어 땀과 침, 피지, 먼지 걱정까지 덜어주는 해피드림. 당신의 척추, 이제 편안하게 맡기세요. 보약 같은 잠을 위해
폼 파워 해피드림 구름 베개. 정말 과학적인 수면은 어떤 건지 느껴보십시오. 이 안에 수만 개의 에어비즈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이게 체중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척추를 쫙 펴주기 때문에 인체공학적 디자인 정말 숙면 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음껏 빨아쓰는 구름베개 해피드림을 TV홈쇼핑 유일 기절초풍 구매 찬스로 만나보세요. 네, 기절초풍 하시겠죠? 방송 중에 들어오시면 무조건 원 플러스 원 더블 찬스를 가져가시는데 한 개 가격에 두 개를 가져가실 거예요. 한 개 가격이 CJ가 39,000원. 근데 여러분이 가져가실 가격은 CJ가 38,000원입니다. 아, 지금 상담원 연결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상담원은 연결하시려면 4분 정도를 기다리셔야 되네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주문하시기 때문이에요. 2013년 마지막 생방송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뜨거운 사랑이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오늘 주문을 하시면 내일까지 보내드릴게요. 내일 저녁부터는 정말 차원이 다른 꿀잠 주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동 주문 전화로 수량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080-000-8080으로 전화주세요.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저희가 강조를 안 해도 누구나 아시죠. 특히 요즘에 많이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침 저녁하고 낮에 그 일교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야 이게 늘 피곤해요. 회사에 앉아서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도 이 뒷목을 잡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기지개를 막 펴가면서도 이런 소리가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들립니다. 그렇죠. 그만큼 푹 자기가 힘들다는 거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요즘 수험생들도 그렇고요. 아니 요즘 초등학생들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자라나는 때 잘 자야 되는데 그래야 뭐 키도 쑥쑥 크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뭔가를 바꿔야 된다면 베개만이라도 한번 바꿔보세요. 제대로 바꿔보시면 진짜 좋은 게요. 딱 제가 자보니까 네. 내 몸에 탁 맞춘 듯한 1:1 맞춤형 베개가 온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엄마도 함께 뵀거든요. 예. 근데 엄마 몸에도 딱 맞아요. 엄마랑 저랑 분명히 몸 사이즈가 다른데 이건요. 모든 사람, 남녀노소, 어린 아이들, 어른까지도 딱 베는 순간 에어비즈가 싹 몸에 맞게 받쳐주기 때문에 네. 마치 맞춘 듯한 베개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네. 사람마다 머리 모양도 다르고 머리 무게도 다를 겁니다. 저는 머리가 커서요. 네. 그리고 뭐 성인하고 아이들하고 같겠습니까? 다르죠. 참 신기한 게 신발은 딱 맞춰서 신어야 돼요. 딱 맞춰서 사이즈 그 자기 발에 맞는 거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구름베개는요. 하나 가지고 다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 안에 에어비즈라는 게 들어있어서 그 체형에 맞춰서 머리 무게에 맞춰서 그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공학적으로 만든 베개고요. 두 번째는요. 위생인데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베개를 썼습니다. 여름에 더워가지고 땀 많이 흘렸죠. 저도 땀이 참 많은 체질이라서 네. 늘 보면 베개 피가 그 누룩끼리하게 이렇게 변해 있어요. 냄새도 나고요. 그러면 이제 베개 피를 벗겨가지고 이제 세탁을 합니다. 베개 속은 어쩌겠어요. 땀을 흘리면 그게 베개 속까지 저 속에 있는 충전재까지 다 오염이 되는데요. 네, 그런데 그거 세탁 잘못하면요. 뭉치고 눌려가지고요. 또 다시 사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근데 에어비즈는요. 이 안에 에어비즈가 싹 들어있어서 세탁을 딱 하고 나잖아요. 그대로 남아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냥 통째로 씻으시면 돼요. 이 베개 피는 자주 빨고요. 베개 속통은요. 글쎄요, 뭐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만 빨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을 하면서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지금 쓰고 계시는 분들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알레르기 테스트 완료했다고 하니까 걱정이 없고요. 속통 세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옆으로 누워서 등을 기대면 정말 편안합니다. 맞아요. 누워서 TV 볼 때나 노트북 볼 때 앞에 받치고 앉으면 정말 편하고 좋아요. 네. 아이고 별 다섯 개 주셨네요. 다용도로 활용해 보실 수 있고요. 기존의 베개를 베면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뻐근한
시원한 느낌이 있었는데 베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이 개운해졌어요. 누웠을 때 목과 머리를 등까지 받쳐주는 모양 그대로 있어서 편안하게 더 잘 잔 것 같은 느낌을 받네요. 네. 정말 너무 편해요. 자고 일어나면 예. 아실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숙면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는 데 드는 대가가 38,000원이면 그것도 우리 부부가 다 같이 바꿀 수 있다면 괜찮은 투자겠죠. 이게 원래는 하나 가격이 39,000원입니다. 네. 근데 방송 중에만은요, 하나 가격에 하나를 더 드리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두 분, 부부 침대에 같이 두 개를 바꾸는데 39,000원이면 되고요. 자동주문전화 이용하시면 38,000원이면 돼요. 와. 방송 중에 들어오셔서 다 바꿔보세요. 온 가족이 바꿔도 80,000원이 안 되는 가격이라면 너무 좋으시겠죠? 방송 중에만 가능합니다. 어깨 위로 내려 앉은 햇살이 돌아보며 웃을 때까지 아침이 정말 좋아 그대 볼 수 있어 좋아 누가 뭐라 해도 난 뒤따라 걸어간다 힘겨운 내 삶에 찾아온 그대 날 웃게 해 모든 게 궁금해 작은 하나부터 열까지가 모두 그래 나에겐 젖은 머릿결의 향기조차도 커다란 의미로 느껴지나 봐 오늘 알아봐 가로수 앞을 봐 좁은 길을 돌아 멈춰 다시 물 한 모금 수줍게 눈인사라도 할 수만 있다면 마냥 좋아서 노래를 부를 거야 좋아 그 어디라 해도 난 뒤따라 걸어간다 용기를 내서 들려줄게 나의 기타 솔로야 어떻게 주무셨어요? 혹시 이렇게 주무셨나요? 계속 뒤척뒤척 거릴 수밖에 없는 게요. 보시면요. 목이 이렇게 확 꺾였어요. 그래서 불편하시죠? 예. 어때요? 아유, 진짜. 아니, 이거 웬만하면 좀 잡으려고 이렇게 네, 해도. 꿈틀꿈틀 되시는데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전에 우리 저 조상들께서 고침담명이라고 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우, 여기 뭐가 뭉쳐있는 것 같아요. 이 목. 뼈에 경추에 아우 뭐 이런 뭐가 잔뜩 매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베개가 자꾸 저를 밀어내니까. 그러면 한번 베개를 바꿔볼까요? 이렇게 불편 한번 보세요. 얼마큼 떠 있는지 지금 이만큼을 사실은 벌 받듯이 힘을 주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꿈의 베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구름 베개로 싹 바꿨더니 이렇게 목 자체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머리부터 척추까지 쫙 일자로 펴지는 그 느낌 때문에 정말 편안하실 거예요. 옆에서 한번 그 각도를 네.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엔 이렇게 자다가 주름 엄청 생겼죠.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 베개 속으로 쑥 파고들면서 그게 느껴져요. 한번 여러분이 배 보시면은요. 네.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에어비즈라는 거 여러분이 그 보지는 못하시지만 만져보면 만져지거든요. 그게 좌우로 이렇게 베개 속에서 싹 퍼지는 게 느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에 무게를 받치면서 싹 이렇게 퍼지면서요. 흩어져요. 그러니까 머리가 쏙 파고들면서 네. 척추가 그냥 쫙 일자로 앞에서 봤을 때도 일자, 옆에서 봤을 때도 일자가 딱 되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는요. 네. 이렇게 똑바로 누워가지고 자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군인들 내복 안에서 이렇게 자거든요. 근데 우린 보통 이렇게 자지 않습니까? 이렇게. 군인들한테 이런 베개 선물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요. 나라 지키는데. 예, 좀 편하게 안경도 벗고요. 네. 예, 이렇게 잡니다. 저도 이렇게 자거든요. 아니 강한별 씨 표정이 진짜 어린아이 표정으로 변했어요.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이 베개를 베니까 그런 느낌이 나오네요. 진짜 잠이 오네요. 여기 네. 귀가 쏙
들어가는 구멍도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귀가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네, 요걸 요렇게 앉게 됩니다. 그리고 또 뒤척뒤척 하다가 등을 기대면 뒤쪽에 길쭉한 부분이 등을 받쳐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편한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뒤척에도 편하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냥 와. 편안하게. 아유, 좋다. 아, 진짜 얼굴이 광 나시는 것 같아요. 기분 좋으신가 봐. 이렇게 뵀을 때 누구나 좋고요. 거기에다가 네. 저희가 세 가지 테스트를 완료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안심하고 쓰실 수 있겠거든요. 예. 첫 번째로 보시면요. 인체 유해물질 테스트 완료했기 때문에 뭔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거기에다가 우리 아동용은 따로 구매하시잖아요. 아동용 섬유 제품 적합 테스트까지 완료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알러지 때문에 많이들 고민하시는데 알레르기 테스트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더 믿을 수 있는 제품이 해피 구름 베개입니다. 그렇죠. 아유, 얼마나 편한지. 그러니까 이 해피드림 구름 베개를 사시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일단 숙면이죠.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3분의 1을 자는데 네. 온전히 3분의 1을 못 자요. 하루에 8시간 자는 게 요즘 사치예요. 예. 그렇죠. 정말요. 6시간, 7시간 뭐 학생들은 3시간, 4시간 자고 공부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뭐 성인들은 야근에다가 요즘 뭐 회식한다고 밤에 그렇죠. 또 에이, 이거 많이 마시고. 네. 근데 많이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3시간을 네. 자더라도 제대로 숙면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해피드림이 이게 도와드릴 거예요. 맞습니다. 진짜 편해요. 한 개 가격에 두 개를 만나시는 두 개? 거예요. 이게 인체공학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누워 있는 모습 보셨죠? 비대칭으로 만들어서 수천 년 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베개에 대한 관념을 깨버린 인체공학적인 베개예요. 연구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서 좀 비쌉니다. 예, 하나에 39,000원이에요. 좀 비싸죠? 그렇지만 방송 중에는 하나 가격에 하나를 하나 더 챙겨드리거든요. 39,000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금액은요. 예. 깜짝 놀라실 거예요. 38,000원에 두 개를 중요한 거 17분 안에 들어오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게 2013년 마지막 생방송이거든요. 2013년에는 더 이상 생방송이 없으니까요. 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한 개 가격이 39,000원. 근데 방송 중에는 1 플러스 1으로 두 개를 38,000원에 이거 내일까지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내일 저녁부터 부부가 같이 두 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선물하실 때도 38,000원에 아버님, 어머님 다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네. 오늘 같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자동 주문 전화 이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좀 빨리 주문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비굴한 뒷목과 어깨, 편안해야 할 척추의 불편한 자세.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젠 달라지세요. 홈파워 해피드림 구름베개 3-in-1 입체적 3바디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바로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언제나 편안한 잠자리. 수많은 에어비즈가 내 머리와 어깨 높이에 맞게 따라다니면서 빈틈없이 받쳐줘 목과 어깨를 편안하게. 옆으로 누워자는 사이드 슬립식, 팔을 편안하게 올려놓고 감쌀 수 있는 숏바디. 바로 누울 땐 머리를 편안하게 받쳐주고 옆으로 누우면 귀가 눌리지 않게 쏙 들어가는 이어존. 등과 허리를 편안하게 받쳐주어 자주 뒤척거려도 어떤 자세로 누워도 척추를 편안하게 해주는 롱바디. 깃털처럼 가볍고 미세한 에어비즈 사이사이로 바람이 통하는 상쾌함. 베개 속통까지 한 번에 물세탁할 수 있어 땀과 침, 피지, 먼지 걱정까지 덜어주는 해피드림. 당신의 척추 이제 편안하게 맡기세요. 보약 같은 잠을 위해 홈파워 해피드림 구름 베개. 네, 수만 개의 에어비즈가 몸에 맞추어 움직이는 척추를 생각한 인체공학적 디자인입니다. 빨아 쓰는 구름 베개 해피드림. TV 홈쇼핑 유일 기절 초풍 구매 찬스로 함께합니다. 오직 CJ 홈쇼핑 방송 중에만 이런 조건으로 만나시는 거예요. 무조건 방송 중에는 1 플러스 1. 한 개 가격에 하나 더 드립니다. 한 개가 39,000원인데 두 개를 사시는데 38,000원이면 되는 거예요. 대박이죠. 방송 중에 들어오셔야 가능합니다. 2013년 마지막 생방송 바로 내일 배송되니까요. 내일부터 편안한 잠자리 약속드리겠습니다. What's on your mind? When you say no, your eyes tell me yes. I didn't bet, I don't wanna guess. I know how much you hate your morning hair.
acting so nervous when kissing you back. Now, 상담원 연결은 4분 가까이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문하시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아유, 요즘 현대인들의 그 생활이 네. 참 피곤하고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세요? 우리가 자주 뭐 저 여행 가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매일 꿀잠, 반잠 자야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근데 그걸 풀지 못하면 이게 조금씩 조금씩 쌓이면서 몸에 병이 되는 거 아닐까요? 푸실 수 있도록 잠을 바꿔드리겠습니다. 해피드림 구름백에 지금까지 이번 시즌에 엄청나게 사랑을 받아서 저희 CJ 쇼핑 직원들 그리고 저희 직원들 가족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많이들 쓰고 있고 대한민국 전국에서 참 많이들 주문하셨는데요. 네. 진짜 아쉽게도 이제 저 시즌 오프가 되는 거예요. 올해 2013년 마지막 생방송이 이제 1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12분 안에 들어오셔야만 한 개 가격에 한 개를 더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돈을 벌어보시겠죠. 한 개가 39,000원이에요. 네. 또 한 개가 39,000원이에요. 예. 근데 12분 안에 들어오시면 38,000원에 100개를 바꿔보실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두 개요.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같이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잠자는 자세도 똑바로 누워서 자거나 옆으로 누워서 자거나 우리 잘 때 제일 좋은 그 자세가 서 있을 때 자세래요. 그러니까 서 있을 때 우리 척추 모양이 누웠을 때 그대로 나오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베개 지금까지 뱉던 모양 보면 대개는 인사하면서 자지요. 앞으로 숙여서요. 그렇죠. 주름 짝짝 지면서. 예, 그게 안 좋은 자세라서 이제는 좀 자세를 바꿔보시고요. 두 번째는요. 해피드림 구름베개는 정말 깨끗하고 위생적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속통과 커버를 분리하실 수 있거든요. 두 개 다 빨아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써보실 수 있는 거예요. 속통 하나 잘못 빨면요. 비계 뭉그러져서 아 속통 바꿔야 되는데 그러시죠? 근데 이거는요. 뭉그러지는 거 없이, 누그러지는 거 없이, 뭉치는 거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세탁이 가능합니다. 그럼요. 이 겉 커버는요. 그러니까 베개 핀은 자주 빨아도 되고요. 속통은 뭐 한 두세 달에 한번 빨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깨끗하게 쾌적하게 쓸 수 있는 인체공학적인 베개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문하시면 내일까지 보내드릴 테니까 이제 내일부터 쓰실 수 있고요. 혹시나 궁금하세요? 네. 써보신 분들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 아이들은 둘 다 진먼지 알레르기가 있어서 특히 베개에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베개 속까지 빨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저희 가족 모두 베개를 바꿨습니다. 오. 저희 신랑은 베개 무지 높게 베고 자서 안 맞을까 걱정했는데 좋아해서 젤로 마음에 드네요. 정말 그래요. 누구나 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말 누구한테나 맞습니다. 그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모양도 한 가지, 크기도 한 가지인데 아이들이 베도 아이들의 머리 모양에 맞춰서 싹 변형이 되고요. 펴집니다. 어른들이 베도 마찬가지고요. 머리가 작은 장경희 씨가 베도 머리가 큰 제가 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 누구한테나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어요. 두 개 바꾸시는데 한 개 가격만 내면 되니까요. 자동주문 전화를 꼭 이용해 주세요. 기다리지 않고 빨리 선택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 생방송입니다. 이게 주문 상황이 좀 수월해져야 될 텐데 계속해서 어렵네요. 아직도 몇 분씩 기다리셔야 되니까요. 자동주문 전화를 좀 이용해 주십시오. 080-000-8080이에요. 장경희 씨가 다시 한번 네. 누웠는데 아니 다리를 쭉 펴고 좀 편안하게 눕지 왜? 아니 이게 목이 불편해지다 보니까 여기에 힘이 가고 여기에 힘이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럼 너무 힘들어요. 아, 그렇구나. 다리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어야
편안하거든요, 조금은. 예. 그래서 그래. 근데 지금 그 젊은 나이에 이렇게 목에 주름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름 갔어요? 아니 제가 돈을 얼마나 들여서 지금 크림을 바르는데 안 돼요. 지금 저 베개가 상당히 네. 높아요. 우리 베개 보통 뭐 솜 들어 있고 뭐 안에 뭐 들어 있는 거 비슷합니다. 그리고 직사각형이고요. 이 자세에서 지금 여기 주름가 있는 게 보세요. 자세가 이 척추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오잖아요. 네. 오다가 여기서 이제 쫙 급격하게 선단 말이에요. 그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베개 한번 빼볼게요. 어떡해요? 이거 완전 복근 운동인데요. 힘 많이 들어가 있죠 지금. 여기에 네, 빨리. 해피드림 구름 베개가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서 지금 보세요. 베개 높이보다 네. 장경희 씨 머리가 더 깊이 좀 꺼진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그게 신기한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에어비즈라고 하는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 장경희 씨의 머리 무게에 맞춰서 지금 양쪽으로 쫙 펴지면서 퍼지면서 무게를 분산해주고 편안하게 머리 모양에 맞춰서 변형이 일어나는 겁니다. 맞아요. 그게 인체공학적이라는 거고 지금 이렇게 바로 누웠을 때도 척추가 펴지지만 너무 편하다. 이렇게 옆으로 누우면 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자다가는 옆으로 누워서 많이 주무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좋았던 건요. 지금 이렇게 팔이 딱 누구한테 안기는 네. 팔베개 남편이 안 해줘도 섭섭해 하지 마세요. 얘가 알아서 팔베개 해드리거든요. 예. 그리고 어깨를 살짝 이렇게 옆으로 탁 해도 네. 사실 이 어깨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어깨를 싹 받쳐주니까 온몸이 되게 편안한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옆으로 누웠는데도 진짜 걸리적거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탁 내 몸에 맞춘 듯하게 누워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인체공학적으로 만든 베개. 지금까지 우리가 뵀던 네. 그런 그 너무 천편일률적인 베개의 개념을 다 깨버리고요. 정말 편안하게 과학적으로 주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새로운 베개. 아쉽지만 이번 시즌에 마지막으로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2013년 마지막 생방송 하나 가격에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원래 한 개 가격이 39,000원입니다. 이게 과학적이고 너무 오랫동안 연구를 거쳐서 탄생한 베개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있어요. 근데 방송 중에만 1 플러스 1으로 38,000원. 한 개 가격에 두 개가 되는 거죠. 한 개 가격에 두 개로 만나보실 수 있는 올 시즌 마지막 생방송 아쉽지요. 여러분 지금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자동주문전화 이용해서 선택하세요. 지금 선택하시면 내일까지 보내드릴 테니까 부부 베개를 한 번에 바꿔보실 수 있습니다. 빨아 쓰는 구름베개 해피드림 CJ 단독 방송 중 파격 구매 조건이에요. 네, 인체 유해물질 알러지 아동용 섬유 제품 테스트 모두 완료했습니다. 한 개 가격이 39,000원. 근데 오늘 방송 중에 구입하시면요. 네, 전 고객께 무조건 한 개 가격에 한 개를 더 드리는 더블 찬스로 함께하겠습니다. TV 홈쇼핑 유일 그리고 파격 조건입니다. 올해 마지막 생방송 지금은 여러분 수량 확보가 관건이에요. 아직도 상담원 연결은 어려우니까 자동주문 전화를 꼭 이용해 주십시오. 편해야겠죠? 잠은 어떻게 주무세요? 뭐 1년 365일 우리는 안 잘 수 없잖아요. 그때 편안한 베개로 주무신다면 매일매일 재충전되는 느낌이 완전 다르실 건데 요거는요. 자고 일어나면 너무 편해요. 예. 몸을 딱 맞춘 듯한 정말 1대1 맞춘 베개로 만나보실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진짜 깨끗한 베개잖아요. 이게요. 그냥 물에 빨아 쓰는 베개예요. 와. 아니 우리 지금까지 베개 속통을 빨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겉커버만 계속 빨아서 쓰다가 속통에 땀 흐르고 침 흐르고 해서 변색되고 냄새나고 이러다 보면 맞아요. 버리고 이제 새로 사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구름베개는요. 속통까지 다 빨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양이 자유자재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껴안고 자면 쿠션으로. 그냥 아이들 네 전신 쿠션 같이 쓸 수 있고요. 왜? 아기 키우는 데에서는 수유 쿠션 있잖아요. 네. 이게 배에다 이렇게 두르고 아기 거기다 눕혀놓고 수유하실 때 써도 되고요. 그냥 쿠션처럼
가슴팍에 이렇게 받치고 책 보셔도 되고 컴퓨터 쓰셔도 되고요. 아니 저희 쇼호스트 하은지 씨 딸이거든요. 아, 너무 편하게 진짜 측면하는 그 표정. 네. 그리고 아이 표정이 살아있잖아요. 편안하게 아이가 놀 수 있는 그런 쿠션이에요. 예. 왜냐면 베개도 되고 쿠션도 되고 사실은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해 보실 수 있는데 방송 중에 들어오시면 원 플러스 원 찬스 만나보시고 3분이 지났잖아요. 하나하나 39,000원, 39,000원 주고 따로 구매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방송 중에는 하나 가격에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번 시즌에 올해 원래 기획했던 물량이 벌써 다 소진이 돼서 생각보다는 좀 일찍 그 시즌 아웃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이 2013년 올해 마지막 생방송이 됐습니다. 아유 아직까지 올해가 두 달이 넘게 남았는데 그러니까요. 예, 마지막 생방송을 좀 일찍 하게 됐어요. 수량이 벌써 다 매진이 돼가지고 수량이 다 소진이 돼가지고 오늘 방송을 끝으로 이제 뭐 내년이나 기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3분 남았는데 자동주문 전화를 이용하셔야죠. 지금 상담원 연결 또 한 3분 정도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지금 주문하시면 내일까지 보내드릴 테니까 내일부터 쓰면서 푹 주무시고요. 이번 겨울에도 건강하게 나시기 바랍니다. 네, 해피드림 구름백의 2013년 마지막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 도착하니까요. 내일부터 숙면하실 수 있습니다.